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수능 한국사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탈탈 털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월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인사해. 뾰뿅, 안녕히 계세요. 6월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 상담 Q&A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Q&A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면 좋을 만한 Q&A들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질문은요, 이거였어요. 반수하려는데 기존 교육과정 작년 수능과 개정 교육과정 올해 수능의 차이로 생기는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전 수능에 적용됐던 교육과정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이 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만 해도 문헌 출제 비율이 달랐어요. 정근대사랑 근현대사가 50% 50%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한국사 몇 문항 나오지? 맞아요, 여러분들. 20문항 중에서 10문항 10문항씩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정근대사가 30%, 근현대사가 70%이기 때문에 문항이 출제되는 거를 파악을 해보면 정근대사가 대략적으로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 이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좀 단순하게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6월 평가원에서도 그랬듯이 그런 단순한 문항보다는 사료의 석형이나 연표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들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출제 주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 자체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선사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정치사랑 문화사를 다뤄요. 사회사랑 경제사가 빠졌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랑 사회경제사를 다룹니다. 문화사가 빠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개정교육과정이 반영이 된 교재와 강의로 공부를 해야 억울하게 공부를 더하거나 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6평 총평에서 교육과정 개정으로 빠진 부분 언급하셨는데 개념 강의 교육과정 개정에 다 반영된 강의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적용되는 첫 해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수능에서 부각이 될지 어떤 내용이 빠질지에 대해서 1년 넘게 제가 많이 연구를 했고 작년 1년 동안은 교재 개정 작업만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알려준 그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반영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개념 완성 강의니까 불안해하지 않고서 내용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기출을 언제 풀까요? 강의 보면서 같이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출 문항은요, 기존 기출 문항은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근대사 파트 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항을 꼭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출 문제 풀지 않아도 선생님 개념 완성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리고 9시간의 기적에 있는 모의고사 문항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1등급 받기에. 자, 다음 질문 볼게요. 3모 50, 6모 45면 그냥 수능 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 사실 다를 수 있는데, 3월 모평에서도 만점 나오고 6월 모평에서도 45점 나왔으면 안정적인 1등급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탄탄해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다면 가볍게 9시간의 기적 정도 내용 요점 정리 보고 난 다음에 수능 들어가는 거 당연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형성된 성적 자체가 개념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으로 문제 풀어서 이 정도 성적이
사연이 나오는 거면 한 번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 개념 강의 다 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수능 한국사 뭐 해야 하나요? 수능 한국사가 워낙에 커리큘럼이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8월 달에 9시간의 기적이 개강을 합니다. 9시간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9시간 동안의 스토리텔링으로 한국사의 전범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념을 정리를 해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딱 맞는 제작 모의고사를 통해서 4회차의 모의고사가 나가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내가 진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3인데 고1때 한국사를 하고 안에서 모의고사 보면 거의 5등급이 나오는데 하반기에 개념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노베이스인데 개념 완성 강의를 들을지 9시간의 기적 강의를 들을지. 당연히 여러분 한국사 20시간으로 정리하는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한국사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설렁설렁 해도 뭐 점수가 그냥 무조건 3, 4등급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안정적으로 개념 완성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 완성 강의를 권하고, 9시간의 기적은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면 고1 때 한국사를 진짜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머릿속에 대부분의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냥 수능 전에 한 번 정도 정리해보고 싶은 학생, 혹은 개념 완성 강의를 이미 들었는데 오랫동안 복습을 하지 않아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서 수능을 보고 싶은 학생이라던가 이런 학생들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노베이스이고 진짜 뭐 지금 성적 자체가 지금의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9시간의 기적보다는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노베 상태인데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좋겠죠? 벼락치기 강의 언제쯤 나오나요? 아직도 시작 안 하셨어요? 노베이스인데 여러분 여름방학에 시작을 하려면 벼락치기 강의는 9시간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9시간의 기적보다는 안정적으로 노베이스 상태에서 이해를 깔려면 얼마 사실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사가 3월 모평에서 3등급, 4월 모평에서 1등급, 6월 모평에서 1등급이 나왔대요. 여름방학에 공부해야 할까요? 사실 감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벼운 수준으로 계속해서 복습을 해나가시면 수능 전에 고생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급이랑 5등급이랑 왔다 갔다 거리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떤 때는 1등급, 어떤 때는 5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개념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개념에 대한 학습이 탄탄하지 않 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 1등급, 어떤 거 5등급이면 개념을 학습한 그 층이 너무 얕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성적이 떨어지는 거거든.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 다지쌤 모의고사는 언제쯤 나오나요? 한국사는 파이널 모의고사 자체만으로 구성된 강좌는 없고요. 9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9시간 동안의 스토리텔링으로 한국사를 전체를 다 정리하고 자체 제작 모의고사, 수능과 동형으로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출제된 문항들로 4회차의 모의고사가 파이널 9시간의 기적에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질문도 있었어요. 쌍사 하는데 꼭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를 하면 한국사를 배우는데 그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도 이렇게 한국사를, 수능한국사를 따로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수능한국사랑 동아시아사에서의 한국사는 배우는 내용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출제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동아시아사에서 한국사 충분히 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신 있다 라고 한다면 9시간의 기적 요점 정리된 내용만 보고서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 정도를 체크를 하고서 수능 시험을 보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요 캐세트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제가 웬만한 내용들은 전부 다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점점 공부하기 어려워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지치지 말고 슬럼프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수능 끝까지 같이 달려가봐요. 여러분들 화이팅!